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의 인기 어플 틱톡의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이 만든 어플을 더 이상 미국에서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죠.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집권에 실패했고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령을 내렸는지. 틱톡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월 최대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이 되었죠. 그런데 2019년 말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그걸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을 보니까 틱톡이 사용자의 IP, 개인식별정보, 위치정보, 단말기정보, 주소록의 문자메시지까지 상당량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안보상 정보수집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언제든지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 문제는 틱톡이 사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지를 하더라도 동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예 어플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해버리고 있죠. 이게 큰 화제가 되면서 미국 정부는 이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이상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이 미국인들의 휴대폰 내용을 감청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이걸 통해 스파이 활동까지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 어플 금지령 이걸 내비쳤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어플을 쓰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당장 지워야 할 어플 명단이 공유되기도 했고요. 인도에서는 이미 중국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진짜 그런지 그 진실 여부가 말끔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마구 유출되는 상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건 맞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전 세계인들의 정보가 수집된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0여 년 전,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전 세계인들의 통신을 도청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그걸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일명 에셜론 프로젝트. 여기서 에셜론은 첩보기관이 운영하는 도청 감시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시스템 본부가 영국의 요크셔 지역의 맨위드 힐에 있는데요. 약 1,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죠. 사진 속의 이 건물은 한눈에 봐도 아주 특이합니다. 24개의 거대한 골프공 모양의 구조물이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 위성 접시 안테나와 고도의 도청 장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거대한 도청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는 처음엔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이 소련과 또 중앙 유럽 국가의 군사, 외교 통신을 엿듣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이 연합을 맺어가지고 비밀리에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몇 개의 국가들이 합류하면서 현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렇게 다섯 국가가 에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셜론은 하루에 무려 30억 건의 전 세계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의 무선 통신까지 정말 지구상에 떠다니는 모든 신호를 잡아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거의 전 세계 통신의 90%에 달하는 정도죠. 아니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에셜론 본부에는 120개가 넘는 인공위성과 함께 음성 분석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까지 모두 감청에 동원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 통화 내용 중에 테러, 핵무기, 대통령 같은 특정 단어가 포착되면 슈퍼컴퓨터가 이 내용을 정밀 분석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메일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감시하냐 보니까 일반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단체, 민간기업, 정치권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전직 캐나다 정보부 요원인 마이크 프로스트는 현재까지 발달한 기술로는 목소리만 넣어도 그 사람의 통화 기록을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타겟이 된 제 목소리 샘플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이 목소리로 제가 진행한 모든 통신 기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 제 친구에게 말했던 모든 내용까지요. 심지어 애셜로는 해저에 깔려있는 전화 케이블선에다가 특수 장치를 부착을 해서 도청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정기적으로 인터넷 통신을 가로채가지고 수상한 홈페이지를 정밀 분석하기도 하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도청한다고요? 네, 애셜론 프로젝트.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믿기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그 존재 자체가 너무도 낯설어서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모든 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 대중들은 몰랐던 걸까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 필사적으로 애셜론 프로젝트의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죠. 워낙 이 조직의 존재는 오랫동안 극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론한 것 자체가 음모로 치부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지난 1988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이 맺었던 안전보장 조약 비밀 협정문서가 공개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 도청 프로젝트 존재가 있었고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이후에 영국의 언론인이었던 던컨 캠벨이 누군가 우리를 듣고 있다 라는 기사를 통해서 영국에서만 연간 10억 건의 통화가 도청되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게 됐지만 이후 그는 구속되었고요. 그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했던 미국인 기자는 영국에서 추방됩니다. 민간인 도청이라는 건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히 은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2001년 5월에 이번엔 영국의 가디언지가 마침내 이 애셜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끄집어냈고 이후 여러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애셜론 프로젝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과 일본, 터키도 3차 가입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1, 2차 가입국과는 다르게 조금 제한된 정보만 제공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때 그 일본 아오모리현에 있는 미군기지에 애셜론 관련 시설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도시전설로 치부가 됐는데 결국 후지TV 취재에 의해 진실인 것으로 밝혀졌죠. 지난 2001년에 북한의 김정남이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발각된 것도 미국의 NSA가 애셜론 도청을 통해서 미리 첩보 내용을 알아냈다라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여기서 잠깐, NSA라는 건 The National Security Agency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이죠. 5대 정보기관 중 하나지만 그 규모가 미국 내에서 최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해 예산만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내부에는 최고 수준의 암호 해독가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학 박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석사급 이상의 학력을 가진 요원만 3만 8천 명입니다. 이건 CIA, FBI 요원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죠. 현재 이 NSA에서 애셜론 도청 담당 일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NSA가 애셜론을 가지고 9.11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포착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 기지에서 경기는 내일 시작된다, 내일 10시 라는 첩보 메시지를 감지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그 뜻을 해독해내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9.11 테러를 막지 못했죠. 자, 이렇게 들으면 애셜론이 사실 많은 보호적인 차원에서 장점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안보 수호라는 순기능만 있을까요? 비평가들은 이 시스템이 원래의 목적 외에도 정치, 산업, 스파이 활동에다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범한다고 우려합니다.
에셜론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다섯 개 나라 중에 당연히 가장 파워가 큰 건 미국 NSA겠죠. 따라서 미국이 먼저 모든 감청 정보를 받아본 후에 각각의 필요한 국가에게 그거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정보를 넘겨줄 때 자신들의 입장이나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정보를 폐기한다는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죠. 한 예로 어릴 적부터 아주 뛰어난 지능에 컴퓨터 재능을 보였던 에드워드 스노든 기억하시죠? IT 천재였는데요. 그는 20대 중반에 미국 그 고위 관계자들에게 눈에 띄었고 NSA에 들어가서 컴퓨터 기술자로 근무합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돌연 이 NSA가 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도청 행위를 폭로하면서 미국의 적이 되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NSA에서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하고 있고 독일의 메르켈 수상을 비롯해서 브라질, 멕시코 각국의 통화 내용까지 다 도청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한국의 통신 정보는 과연 어떻게 다뤄질까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통신 기록은요, 뉴질랜드의 정보통신안보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화나 이제 메일을 통해서 폭탄, 테러라는 아주 국가적인 차원의 위협적인 단어를 언급하게 되면 이게 즉시 요원들에 의해 보고가 되고 감시 대상이 됩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에셜론 프로젝트, 전 세계인을 도청, 감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수많은 CCTV와 뭐 여러가지 기술로 인해서 감시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점점 더 촘촘해져 가고 있죠. 그 덕분에 범죄 예방도 하고 또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집된 나와 너의 정보들이 특정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거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고 당신의 모니터 화면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